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6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얼마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홀로서기 성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토론, TV토론 분야에 그동안은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TV토론에 응하겠다 이래서 마치 뭐 무슨 TV토론에 응하는 것을 시혜처럼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TV토론 그 할 준비 돼 있다 라고 그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뭔가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준석 부분, 그동안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준석 부분,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어제 뭐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뭐 하여튼 뭐 자기 그 대표라는 직책에서 어차피 당원들이 뽑아줬으니까 자기 일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감정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와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거의 한편이라고 지금 여겨져 왔던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내침으로써 자 이제 김종인 리스크도 대부분 해소가 됐다. 이제는 자기 쇄신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제 만찬을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월 7일 보궐선거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이런 경험담 같은 것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두 시장님을 뵙고 많은 걸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라진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 아마 이런 걸로 기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곽 본부장 발표를 하겠죠.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이제 사무총장까지 겸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태희 본부장이 상임고문, 그 다음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정책본부장 뭐 이렇게 역할을 맡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무급들의 뭐 이런저런 아마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선대본부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새 출발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적군이 되다시피 했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근데 바로 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별의 순간을 지키려면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에서 따라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해서 쓰느냐 하는 안목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선거를 처음 해본 사람이니까 감이 잘 안 잡혀서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내가 뭐 쿠데타를 했느니 상황이 나느니 이딴 소리 한 것 아니냐? 이준석과 뭘 짜고 뭘 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지금은 얘기를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또 아니 그 윤핵관들이 다 뭐 백의종군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물러났다고 물러난 것인가?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전화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는 윤 후보가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면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다.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악담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다 잘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그저께 그날 중이나 아니면 어저께 중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저께 상황은 자기가 얘기했던 거 그러면서 후보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던져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후보가 고민을 해서 자기 뜻대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엊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아침 일제히 언론 보도에 김종인과 결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한 달 동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횡보거나 아니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럼 본인은 한 달 동안 뭐 했습니까? 본인이 그걸 관리할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총괄자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말대로 이러쿵저러쿵 그 윤핵관들이 전화해서 기자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윤핵관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정도가 아니고 방송에 나와서 아예 공개적으로 후보를 저격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만나서 뭐 했습니까? 부추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쿠데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니 이게 윤석열 선대위입니다. 윤석열 선대위 이게 김종인 선대위입니까? 윤석열 선대위에서 그 선대위를 완전히 해산하다시피 하겠다는 뜻을 윤석열 후보한테 통보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그건 말이 됩니까? 그 30대 진짜 30대 대표도 안 하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후보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일하는데 ABC죠. 소위 조직에 있던 사람의 ABC입니다. 그걸 본인이 어겨놓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사람 안 된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문제는 기자들이 그런 거 아니 그때 그 20대 30대 기자들도 그걸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후보하고 이 선대위 재편 협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내가 왜 협의해? 아니 그걸 협의하라면 뭘 협의하죠? 이게 윤석열 선대위를 개편하는데 윤석열하고 상의를 안 하면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본인 맘대로 한다고요? 그게 김종인 선대위라도 본인 맘대로 하면 안 되죠. 참모들이나 측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대위를 해산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맘대로 오늘 아침 딱 자고 일어나서 이거 해산. 이건 독재도 아닙니다. 전제주의죠. 전제주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결국 후보 무시 아닙니까? 이 선대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왜 마음대로 한 달 동안 안 했습니까? 그래서 왜 한 달 동안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그 다음 정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까지 쭉 지적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왜 한 달 동안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또는 예기치 않게 초래를 해서 자기 권한을 늘리기 위했던 것 아니냐. 그런 지적에 뭐라고 답변을 할 겁니까? 아니다. 후보 잘못이다. 자기 잘못은 없나요? 후보 잘못이라는 거 인정을 하겠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봐도. 후보가 제일 큰 책임이죠. 그러나 후보는 워낙 이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니까 모셔다 놓고 대부분을 맡겨놨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책임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 거기다 어제 그저께까지는 뭐 자기 뜻대로 다 될 것 같으니까 뭐 어쩌고 기다려보자 얘기하더니 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완전 후보에 대한 거의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처신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누구든 그게 정파적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부분을 저는 기자들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아 나는 원래부터 그랬다?
원래부터 그랬으면 그 한 달간의 선대위원, 총괄선대위원장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본인이. 원래부터 이런 입장이었다면 그러면 왜 왔으며 그게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데 그럼 와서 그 선대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했었죠. 뭘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말을 안 듣는다. 선대위 해산 이런 건 후보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본부장 또 어느 팀장 말을 잘 안 듣는다. 선대위에서 쫓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선대위에서 쫓아내. 그런 걸 후보하고 상의 안 해도 됩니다. 한두 사람 쫓아내는 거. 총괄선대위원장이 제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한두 사람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냈다고 해서 그거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왜 그런 일을, 그런 기강을 왜 안 잡았습니까? 이준석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거기에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상임선대위원장이 지휘자인데 그때 그 사람 왜 안 잘랐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기강을 잡았으면요. 이 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리더십이 확실하게 확보됐을 겁니다. 그거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결국 이런 상황이 초래될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방치한 것 아니냐. 왜? 객관적으로 보면 결국 자기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선대위에서 자기 권한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결국 핵심은 전권에 있다. 전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윤석열 선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이 선대위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선대위입니다. 그건 뭐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선대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언제 또는 다른 사람이 언제 이재명 후보 무시하고 뭐 이재명 후보는 연기만 잘해달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거기다가 뭐 선대위 재편 얘기, 선대위 재편 얘기는 거기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했습니다. 그게 일의 순서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처신, 본인이 윤석열 선대위에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격을 퍼붓는 자세, 그게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냐 아니면 어른으로서의 도리냐, 어떤 것도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대표하고 결별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4.7 재보선 작년에 그때도 하자마자 아니 본인이 임기가 원래 4월 말입니다. 근데 4.7 재보선 끝나자마자 그만두면서 며칠 있다가 바로 그 당이 아사리판이 됐다. 글쎄요. 저는 아사리판이라는 그 규정에도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은 그때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니까 결국은 다음 권력구조, 당의 권력구조. 그게 이제 당권 다툼이죠. 말이 당권 다툼, 당권 경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권 경쟁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제안을 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게 왜 아사리판입니까? 자기가 있으면 아사리판이 아니고 자기가 없으면 아사리판인가요?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딜 떠나고 떠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 전까지 또는 4.7 재보선인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 퇴임 이후의 여러 가지 그 뭐 차기 대표 경선 시스템 이런 걸 만약에 제대로 마련해놨다면요. 그렇게 약간의 중구난방 같은 거 없었을 겁니다. 그 마련해놓지 않은 책임 비대위원장한테 있죠. 비대위원장 뭐 한두 달 했습니까? 거의 10개월 정도 비대위원장 한 거 아닌가요? 8개월인가 했죠, 그때. 그렇게 해놓고서 세상에 자기 책임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당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퍼붓는 정치인. 글쎄, 뭐, 이제 뭐, 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다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뭐, 80이 넘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후배들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본인이 뭔가 하여튼 정계를 떠나면서도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우리가 이거는 같이 논의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